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아침 안개입니다. 미 해병대가 신형 대함미사일 네메시스의 실사격을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지대함 미사일은 중국의 제1도련선 돌파를 저지하기 위해 미 해병대가 작전 개념을 변경하고 예산 문제로 전차와 포병 전력 및 일부 항공 전력까지 포기하면서 획득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미 해병대는 2021년 8월 3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전 지구 대규모 훈련 20일에서 신형 네메시스 대함미사일을 실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사격은 하와이 카우아이 해변에서 실시되었으며 해상 표적을 성공리에 타격했습니다. 네메시스는 네이비 머린 익스페디셔너리 쉽 인터딕션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중국의 제1도련선 돌파 저지를 위해 2019년 데이비드 베거 대장이 장거리 대함 미사일의 소요를 제기를 했고, 이로 인해 시작이 된 획득 사업입니다. 오시코시 디펜스사의 합동 경량 전술 차량에 너블 스트라이크 미사일 사격 통제 시스템을 통합한 것입니다. 미사일 발사 차량은 해안에 배치하고 원격 조종으로 대함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미 해병대는 2022년 10월 구매할 예정인 첫 생산분을 캘리포니아주 캠프 펜들턴에서 초기 작전 능력 평가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작전 운용 시험 평가 후 2023 회계 연도에 해병 제3 연안 연대에 첫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창설되는 연안 연대는 50에서 100명 규모의 병력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작은 섬에 상륙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기동 부대로 대함미사일, 항공기, 수상 및 수중 선박을 운용하며 중국 해군이 제1도련선을 벗어나기 전에 미 공군과 해군에게 표적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해상 타격 미사일은 사거리 185km의 제5세대 정밀 타격 미사일인 노르웨이 콩스베르그사의 NSM을 기반으로 레이시언사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미 해군은 지난 2019년에 실시된 퍼시픽 그리핀 훈련에서 연안 전투함 LSC-10 USS 가브리엘 지포드함에서 NSM을 탑재하여 성능을 시험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미사일의 중량은 410kg이고 길이는 3.95m입니다. 탄도 중량은 125kg이고 고폭 파열탄입니다. 이 지대함 미사일의 운용 개념은 미 해병대가 미 해군 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태평양상의 조그만 섬에서 중국 해군의 수상함을 타격하는 겁니다. 이 미사일이 가지고 올 영향은, 파장은 매우 엄청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중국 해군 3기 함대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기본 전략인 반접근 거부 전략이 근본적으로 파괴되어 전 세계 패권을 추구하던 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루큐데도 사이에 네메시스가 배치될 경우입니다. 중국 동해 함대는 연안에서 400km 바깥으로 진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중국 동중국해 완전히 고립되며 대한해협 이외에는 특별한 활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 해협은 조금 더 상태가 심각합니다. 바시 해협은 폭이 380km에 불과하여 사거리 185km인 네메시스를 필리핀과 대만의 양쪽에 설치를 할 경우 중국의 남해 함대는 서태평양으로 진출할 활로가 없습니다. 필리핀의 팔라완 섬과 스프레틀리 군도입니다. 스프레틀리 군도는 어디를 배치하든지 180km 범주에 들어갑니다. 팔라완 같은 경우는 세 곳만 봉쇄하면 완전히 봉쇄가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말레이시아와 이제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해역인데요. 여기도 역시 사거리 185km짜리 네메시스를 해안에 그리고 중간중간 섬에 배치를 하게 된다면 중국 남해 함대는 활로가 없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 해병대 미사일 네메시스가 완벽하게 중국의 해군 3개 함대를 봉쇄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군데 약점이 대한해협입니다. 대한해협 같은 경우에는 참 앞으로 문제가 많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미 해병대가 진단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되면 중국은 그 서태평양으로 진출할 출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네메시스를 일일이 격파하고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 신속한 기동이 제한이 되어 미 공군과 해군의 표적이 되어 괴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에 중요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